XSFM입니다. P-O-D-E-R-A 새콤달콤한 한라봉, 부드럽고 향긋한 유채꿀, 건강하고 맛있는 당신의 선택. 내 책상 위에 제주, 테이스티 아일랜드, 제주 유채꿀 한라봉청.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네. 운수노동자분들께 사연을 많이 요구를 드렸는데. 네. 네. 버스기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희준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형 안승준님,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남 오리역에서 잠실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시내버스의 기준이 참 모호하죠. 아까 화재라는 단어로 한참 옥신각신했는데. 그렇죠. 성남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가 시내고 어디가 시외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네요. 네. 잘못 말했다가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님들끼리는 그 단어가 분명해야죠. 성남 시내 버스다. 서울 시내 버스다. 잠깐 잠실을 왔다 간다. 그렇죠. 노선 가는 길 중 서울공항을 지나는데 이 주변에 미군 부대가 있는지. 네, 아마도 항공대대가, 헬기 부대가 있을 거예요. 미육군에. 네. 10번 중에 2번 정도 외국분들이 타십니다. 그래서 가끔이지만 영어로 외국분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가르쳐주는 회사들이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간단한 운수노동자용 외국어. 네. 거스름돈 및 뭐 카드는 어디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지. 버스 안에서 차지는 안 된다. 네. 안 된다. 안 된다. 노 차지. 요즘은 버스 탔을 때 충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아, 물론 저는 영어를 잘 못하고 콩글리시로 대화를 하면 대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류소에 정차를 하는데 젊은 백인 부부와 5세 정도 되는 자녀들이 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네. 아주 신선한 어휘가 보입니다. 그렇죠. 제 버스. 사람들 중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내 버스에 온 것을 환영한다. 멋진데요? 부부는 앉아 있었지만 자녀들이 버스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 5살 배기들이면은 그렇죠. 그 대중교통 예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배웠을 거예요. 만약에 파병을 오신 분들이라고 해도. 네. 네. 근데 뭐 현실과 실제, 교육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아, 네. 네. 배웠다 하더라도 매 순간이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딱 5살 그렇죠. 정도가 굉장히 힘든 나이죠. 네. 부부는 앉아 있었지만 자녀들이 버스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룸미러로 보니 너무 위험해 보여서 서행을 하고 부부 들으라고 큰 소리로 크게 이게 이제 기사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럴 수 있죠. 네. 예. 서행을 할 수 있다. 네. 특히나 이제 약자들이 위험해 보이니까. 그렇죠. 서행을 하고 부부 들으라고 큰 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저. Sir, you children dangerous. Sit down, please. 네. Sir라고 말하니까. 네. 뭔가 그러면 못 써를 줄인. 그럼 못 써. 못 써. 모든 승객들은 저를 쳐다봤고 백인 부부도 저를 쳐다봤지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저. Sir, you children dangerous. Sit down, please. 그러자 저의 콩글리시가 먹혔는지 남편분이 저를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기사님, 저 한국말 잘해요. 어렵게 영어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일단 글러먹은 승객이 그렇죠. 일단 한국말 알아들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하면 됐고요. 감사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본인이 한국말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지금 관심사가 아니죠. 칭찬받을 줄 알았나 봐요. 이거 완전 잘해요. 잘하시네요. 중상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어렵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죠. 이준 씨더러. 쉽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높임말까지 해줬구만. 어렵게 안 하셔도 된다니.
그러니까요. 아, 물론 뭐 저희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닙니다. 이 아저씨에게, 이 승객에게. 왜냐면은, 뭐, 아는 한국말을 다 동원해서 하신 말씀이 이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예의 따질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말에 이렇게 장황하게 대답할 부모가 흔하겠느냐. 어, 아이를 보호해라. 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하거나 네. 신뢰했다고 말을 하라. 그래야 되죠. 네가 한국말 잘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 제가 작년에 그 이태원에 신발을 보러 갔을 때 네. 보러 갔다 사기도 하죠. 보러 갔을 때 그냥 조용히 보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안심하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태극기 티셔츠 입고 그러지 않아. 김치를 먹고. 아, 그 주변에 많이 파는 거라 그러니까 김. 상표 읊고 막 소문난 땡땡땡 이러면서. 역시 김은 땡경김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대신 이제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일하시는 분이 와서 일본어나 중국어로 질문을 하세요. 뭐 이렇게 뭐 뭔가 말씀하세요. 좀 못 알아듣죠? 그럼 그때 그냥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모델은 품절됐냐? 네. 그럼 그때 죄송하대요. 죄송하실 게 뭐 있어요? 일하시는 분이. 그 상황에서 제가 저 한국말 잘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일본어 하실 필요 없어요. 순간 2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이 달리는 버스에서 움직이면 위험하니 자리에 앉혀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 앉았고 다시 룸미러를 보니 다른 손님들은 저를 보며 숨죽여 웃고 있었습니다. 네. 웃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운행을 하면서 다음 정류소에 차를 세우고 도망갈까 했지만 굉장히 본인 버스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봐요. 나중에 찾으러 와야지 뭐 약간 자기 아, 내 버스를 두고 가는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다. 엉망진창 사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척 좋아하는 류의 네, 맞아요. 네. 도망을 왜 갔어요? 전 처음에 왜 그 예전에 안산 시민이던 시절에 말이죠. 안산에서 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출퇴근할 때 종종. 여의도에서 내려요. 거기가 이제 저 반환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환점에서 내리면 보통 기사님들이 저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데 앉아 있으니까 반환점에서 타면 좋거든요. 타는 손님도 없고. 그렇죠. 앉아 딱 탁 탔는데 기사님이 차를 버리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뭐가 문제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화장실 가실 시간이었던 거죠. 네. 사실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요? 주의 깊게 안 살피면 유니폼 입고 이러면은 다른 분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 그냥 교대한 걸 수도 있다. 그러는 곳들도 간혹 있는데. 네. 근데 즉 뭐 이렇게 승객한테 그거를 구하지 않잖아요. 뭐 자 이제 뭐 그 교대합니다 이런 걸 안 하니까 네. 나가실 땐 진짜 도망가는 것처럼 느낄 때 가끔 있죠. 왜냐면 당연한 일이고 승객들은 모두 알고 두고 간다. 저만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렇게 나가시는 경우들은 없죠. 네. 있었으면 신선했겠네요. 도망갈까 했지만 승객 이송의 책임이 있어 네. 얼굴을 붉히고 운전했습니다. 가끔 그 가족분들은 제 버스에 타시지만 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한국어로 정중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도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준 씨는 좋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때 한번 혼나고 뭘 더 잘못한 겁니까? 뭘 한 거야? 술을 먹었나? 편육 같은 거 먹었나요? 여러 번 잔소리 들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버스에 타면서. 위험한 상황이. 그러게요. 사연을 마치며 버스기사 하면서 만난 햇님들과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다음 편을 예고하셨습니다. 네. 이준 씨 고맙습니다. 네. 네. 글쎄요, 씨다. 제가 그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네. 저 어떠어떠한 외국어를 잘해요. 음흠. 라는 말은 정말 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그렇죠. 네. 안승준 군이 뭐,
외국에 계실 때. 근데 이게, 예. 저 영국말 잘해요.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자리라는 표현이 한국에서는. 네. 굉장히 잘 한다의 자리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뭐, able to. 그니까 나 잘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쓰일 때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곧잘 한다. 뭐 이런 걸로 쓰였다고 봐줘야 되려나요? 뭐. 잘이 쉽지 않은 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잘 먹었다는 또 뭐야? 그쵸. 잘 먹었다. 그니까 먹는데 맛있게 먹을 최고의 있구나.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뭐랄까. 자리라는 표현이 좀, 완전히 그 뽐냄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 이해를 해줄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었으면 일단 행동부터 먼저 하거나. 네. 네. 게다가 이 기사님. 어렵게 그... 영어라는 말은 하지 네. 말아라. 외국어 실력을 보고 어렵게라고 평가해서는 안 됐다. 그러니까. 난 굉장히 쉽다. 아, 그것도 물론 예의 바르게 하려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네. 운전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그니까 지금 딴 거 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좋게만 보긴 어렵다. 네. 만약 좀 더 이제 그런 배려를 하고 싶으면은 탈 때부터 한국말 잘한 티를 내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편육을 먹고 막 네. 한국 음식 뭐 지도가 그려진 김을 자기야 이거는 파래 같지 아니야 감태야. 뭐. 진짜 한국 한국 사람만 구별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이건 감태야. 파래 같은 거 오해할 수 있단다. 뭐 이러면서 타란 말이에요. 아, 땡링글스와 감자 부각을 구분하시면서. 전분을 덜 뺐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타란 말이야. 어렵네. 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다, 이해의 폭 안에 들어가는데, 네. 차를 세우고 도망갈까 하는 그 생각만 이해의 폭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준 씨의 문제다. 안 가셨잖아요. 이준 씨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